전쟁은 아무런 잘못을 없는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.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. 300분의 의원님들의 이 의정활동과 정책 세미나 활동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고 이해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국회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뭘까?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이 정말 빛나는 별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AS 국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손흥민 선수만 보고 BTS만 보고 국민들이 웃는 거 말고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AS는 ask 솔루션인데 근데 국민들이 뭔가를 원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. AI와 스마트한 업무 방식인데 네 번째로는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에이스이면서도 스튜던트가 되는 부단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헌법체제를 가지고 인간의 이상이 가장 발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가 그게 아마 우리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국회가 국민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좀 편안한 집.